빨갱이 재판. 이거 부끄러운 대한민국이에요.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데, 뭘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사람을 갖다 난도질을 해갖고 대통령을 집어넣고 그게 웃음 나올 일이에요? 이게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예요. 이거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. 제일 조그만 거 요거 2,000원이고요. 2,000원이에요? 네. 아, 상호예요? 아, 이거. 네, 상호예요. 이 나라 대한민국. 이거 직접 다 세시는 거예요? 네. 이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? 지금 4일 정도 됐어요. 지금 5,000배 넘었잖아요.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기도로 이제 해갖고 좀 뭐랄까 헛된 꿈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되길 바라면서 나오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. 아, 그걸 우리가 몰라요. 그건 당원 게임 비밀이기 때문에 대학 당원에서는 몰라. 얼마 정도 지금 한 60만 넘어요. 70만 넘어요. 2시부터 이거 매일 저 진짜 저 개영수 저거 핵을 봐가지고 관 속에 있다가 끌고 갈 거예요. 내 편을 샀던 새끼가 더 문제잖아. 윤석열 새끼는 검사지만 국가 원수를 갖다가 50군데가 되는 재판도 거치지도 않고 네. 그러고서 탄핵을 시키고 그저께 일사천리로 갔다가 한명숙이라는 년은 5년 걸렸다고.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인데 자본주의가 있는 사람 다 죽어요. 다 죽어. 일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? 북조선이 계란이 났지. 이미 재판은 정치 재판이 되었고 인민 재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.